먼저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승래 국회의원이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와 상시 국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의장 선출 방안과 국회 상임위 구성 방안 등을 개선해 국회 개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 일하는 국회법을 국회의안까지 제출을 했고 이렇게 되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된 논의가 여야 간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논의가 진행이 돼서 일하는 국회법이 처리가 되면 앞으로는 회의가 상임위는 한 달에 4번, 본회의는 한 달에 2번, 그리고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는 한 달에 4번 이렇게 정시의 회의가 진행되게 돼서 국회가 더 이상 공전되지 않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찾아갈 것입니다.